네, 지난해 연말도 그렇고요. 새해 들어서도 그렇고 이제 IPO 기업 공개, 이제 공모주 열풍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달은 조금 주춤했던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다시 또 다음 달 뜨거워질 전망이라고요, 성종 기자. 네, 작년에 상당히 이제 공모주 시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1월까지도 역시 그 작년에 열기가 계속 이어졌다가 이번 달에는 조금 열기가 다소 식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평균 경쟁률, 뭐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은 비율, 그다음에 청약이 진행된 종목의 개수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다 1월이 2월의 두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쟁률도 더 치열했고 청약 진행된 종목도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달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3월에는 어떨까 봤더니 3월에는 좀 분위기가 다시 조금 더 뜨거워질 것이다. 오히려 1월보다도 더 뜨거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IPO 3대장이라고 하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네.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그 밖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또 네오 이뮨텍, 엔시스 등 현재 10곳이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오늘 오전에 이제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 그 물품들이 이제 이천 공장에 이동된다 해서 면역 효과에 대한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3월에 코스피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마침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군요. 네, 네. 내용을 또 자세히 또 잠시 살펴주셨는데 네, 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에서 2018년 7월에 분사 설립된 백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약이 앞서 이야기가 됐듯이 3월 9일부터 10일 일반 청약 진행이 되고 그 전에 이제 기간 수요 예측도 진행이 되겠죠. 네 달 중에 이제 상장 예정이 돼 있고요. 안재용 대표가 어제 이제 청약을 앞두고 온라인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프리미엄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선두 위치에 설 것이다. 그리고 수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그러니까 제조 의뢰를 받으면 그렇죠. 생산을 네.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업회사는 말씀해 주셨듯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향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뭐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 2018년 흑자를 달성한 이후에 매해 23% 이상씩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공모된 자금, 공모자금이 한 1조 4,9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4천억 원 정도는 설비 투자했을 것이라고 하고요. 2천억 원가량은 연구개발 그리고 플랫폼 테크놀로지 확보에는 1천억 원 정도를 쓸 것이다. 이렇게 공모 자금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제 다음 달 청약 기업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또 시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도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정말 기대주인 IPO 관련주가 줄줄이 현재 대기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아직 입에 붙지 않습니다. 상장이 네. 안 됐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기업인데 CDMO.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해라 기자가 취재를 갔다 왔잖아요. 네. PB파마라고 해서 프레스티지 이 바이오파마 이쪽과 관계사가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네, 네, 네. 예, 그 둘이 이제 관계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개발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B파마가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공모가를 밑돌면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바로 상한가 이제 시장에서 예. 같은 기업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그 했었죠 우리가 이름에 네. 대한 해프닝도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훨씬 더 또 각인이 되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 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긴 이름이 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다른 이름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PB로직스 잘 네. 유심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장 전에 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그 PB파마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사이기 때문에 IPO 기대감은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는 또 그 추세는 잘 이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이 공모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일에서 3일이고요. 자 그리고 네오 이뮨텍이라고 그 다음
다음 날 3일과 4일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생명공학 회사예요. 지속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가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소마젠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미국 바이오 기업인데 이게 외국계 특례 상장 기업인데 이처럼 제2호가 된다고 합니다. 이뮨텍이 이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오 이뮨텍이 본사를 보니까 이제 외국계니까 미국 메릴랜드 쪽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 사 이제 제넥신이 아마 이제 제넥신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최대 주주로 있고요. 이 밖에도 유한양행이나 JK 바이오파마가 또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이번 달 상장이었는데 약간 뭐 절차 조금 더 할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 달로 좀 미뤄진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엔시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엔시스요? 예, 이건 이제 3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거죠? 맞습니다. 네. 22일과 23일인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요도 좀 많이 당겨줄 거고 네. 그래서 일찌감치 이쪽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주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